아니 근데 저게 공부 안 하고 NCT 막 이런 거 보더라고. 인강을 보면서 NCT를 보더라고. 이렇게 이쪽 눈은 인강 보고 이쪽 눈은 NCT 보고 이렇게. MZ세대. 아니 아무리 MZ세대도 우리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거 두 가지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우리 왜 또 서울을 지나서 멘토즈 아주대점이 왔죠 우리가? 여기 뭐 하는 곳인지 아세요? 여기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스터디 카페라고 적혀있던데 거기 위에 스터디 카페 아니에요? 스터디 카페 뭔지 아세요? 아 스터디 카페는 말 그대로 공부를 하면서 카페 아메리카노를 먹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스터디 카페죠. 공부도 하면서 아메리카노도 먹고. 그래서 오늘은 용명님 공부하는 날이에요. 아 나 공부는 못 가. 그때 서울대 갔을 때도 머리 아팠잖아요. 서울대 못 가셨으니까 다시 공부를 해야죠. 아니에요. 지금 나는 만학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게 훨씬 편해요. 행복은 선착순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일단 공부할 것들 준비를 했고요. 전적으로 네. 받아주세요. 와 요즘에 누가 스터디 카페를 가방 들고 다닙니까? 그걸 뭐 들고 다녀요? 아이패드 이런 거 들고 다니지. 오. 어디 이쪽으로 입장하는 건가요? 네. 뭐야 입장이 열려야 들어가죠. 자 뭐야 이거? 무슨 스터디 카페 이렇게 키오스크 있는. 아 키오스크가 있구나. 좌석으로 선택해야 돼요. 좌석이요? 네네. 이용하기. 어 기용이 이용권 아주 대 한개 이용권. 이미 다 이게 다 연 뭐야? 아 입실 확인. 어 잠깐만 좌석을 어 여기 딱 하나 있네. 그냥 자 뭐야 뭐 안 나오는 거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서 이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 잠깐만 공부 안 하고 뭐 하시죠 지금? 공부할 때도 메이크업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네. 와, 야 저 개인빵이네 개인빵이. 어 이건 뭐예요? 포트폴리오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수행평가 도장 넘어가. 뭐예요? 이거? 공부를 안 하고 NCT 보고 있어요. 이거 봐봐 이게 말이 되는 거지? 최고. NCT가 최고예요? NCT 최고. 이야. 야 여기는 세 명 사이고 안녕하세요. 누워 보셨어요? 저 의료. 어 의료? 무슨 건데요? 방사선. 야 이런 또 고급 인력이네. 이 스터디 카페 장점이 있어요? 다 같이서 공부할 수 있고. 어 다 같이 공부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데서도 할 수가 있고. 여기 자주 이용해요? 네 저. 아 자주 이용해요.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제가 공부하는 말에 따라서 어디서 공부하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저기 공부 안 하고 NCT 막 이런 거 보더라고. 인강을 보면서 NCT를 보더라고. 이렇게 이쪽 눈은 인강 보고 이쪽 눈은 NCT 보고 이렇게. MZ세대. 아니 아무리 MZ세대도 우리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거 두 가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해봐. 이거 못해? 어 이거 안 되지 않아요? 아니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해? 해봐요. 어? 뭐? 이거 어떻게 해? 아 그래 잠깐만 나 96번이 어디야 근데? 115번 96번이 어디냐고요? 95번, 94번. 아, 여기 있네, 내 자리 여기 있네. 너무 정면인데, 우리가. 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 뭐. 캐드. 캐드 어려운데? 아직 6일밖에 안 돼. 아, 6일밖에 안 돼. 와, 자리 바꾸고 싶은데. 저기, 자리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셔. 아, 잘 바꿀 틈도가 있어요? 아, 그렇군. 여기는 너무 조용하고 저 앞쪽, 어? 여기 앞에 왔죠? 여기 봐봐. 야, 여기가 오, 여기가 아늑하고 뭔가 구글 본사 느낌이 좀 나네. 크, 저희 들어가서 해도 돼요? 바꿔도 돼? 아, 자리 바꾸게. 뭐이? 아, 이렇게 자리 바꾸면 되는구나, 이렇게. 아. 저희가 매년 캐릿에서 트렌드 능력고사를 보거든요. 트렌드 능력고사? 그거 뭐야? 매년 트렌드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레벨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풀어보실 건데 그 전에 트렌드에 대해서 공부를 1시간 동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패드에 족보를 준비를 해놨고요. 80점 넘어야 오늘 퇴근 가능하세요. 아, 그마전 환승연애 안도사를 2시간 체인지 돌싱기 유별한 커플들이 한 집에 모여 살며 새로운 인연을 체인지 데이즈
이거 이런 것까지 있어요 지금. 야, 안마의자 스카의 장점이 있어요? 안마의자. 아, 원래 안마의자 없어요 딴 데는? 네. 아, 여긴 장점이 안마의자 있는 거? 네. 공부하고 약간 피곤할 때 지칠 때 이거 한 번씩 하면 좋겠네. 그렇죠. 오, 야, 편해요? 네, 완전 편해요. 이거 하러 왔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아요, 애들 다 그래요. 아, 다 그래요? 양말 좀 빨아야겠다. 너무 더운데. 커플이에요? 친구예요. 아, 친구예요? 네. 몇 살이에요? 고3. 고3? 어, 내년에 수능 보겠네. 어제 수능 끝났어요. 어제 수능 끝났어요? 같이 좀 했어요? 어, 몇 점 맞았어요? 아, 올해 수능 어려웠나? 쉬웠어요? 저 중3인데. 아, 중3이에요? 어, 스카는 자주 와요? 네, 그 수능 준비할 때도 여기서 하고. 아, 여기서? 오, 뭐 좋은 장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만 하는 쿡방이 있는데. 그게 뭔데? 고독한 멘토리 방이라고. 고독한 멘토리 방? 이게 뭐야? 여기 스카 다니시는 분들 톡방 초대해가지고 서로 응원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사진 한 장씩 들어가지고 보내면은 상품권 이벤트도 하고 있고. 아, 여기 하나씩 하면은? 올려보실래요? 아, 그럴까요? 공부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세요. 이걸 약간 본 듯이 안 본 듯이 봐야 돼. 어차피 뒷사람 안 나오잖아. 뭘?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어, 헐, 김용명 멘토지. 헐. 오, 야, 여기 야외도 있어. 안녕하세요. 오, 야외도 있어. 아니, 뭘 공부하다 잠깐 나온 거야? 네, 네. 자주 와요 이쪽은? 저는 자주 와요. 저는 집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하다가. 아, 집 없는 사람이 어딨어? 집 있는 사람 다 있지. 뭐, 집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학교 갔다 와서 리프레시 하러 일로 오고. 오, 여기 공부해가지고 좀 이룬 거 있어요? 이런 건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부하고 네, 있어요? 네. 야,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몇 살이에요? 16살. 네. 아, 16살? 중3이요. 중3? 네. 스카 자주 와요? 네. 스카 맨날 오는 사람인데. 아, 진짜? 스카 뭐 오면 뭐가 좋아요? 안마의자. 야, 전부 인터뷰가 안마의자야. 네다섯 개도 설치해야 될 것 같아. 아, 좋다. 푹 쉬셨나 봐요, 머리가. 네, 아, 안마를 받았더니 아, 머리 헝클어졌네. 아니, 저희가 한 시간 공부할 시간을 드렸는데 30분을 쉬셨어요, 지금. 아, 너무 졸려요. 거기 뭐 장소는 좋았는데. 아, 책 보니까. 아, 이거 트렌드 그걸 내가 알아서 뭐 합니까? 트렌드 당연히 아셔야죠. 크프로핑뽕 왜 뉴스인데. 알겠습니다. 알아야죠. 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11페이지인데 제가 다 했거든요. 다음에 또 자신 있으세요? 어, 자신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제 점검, 테스트 점검 해야죠. 그러면 저희가 벼락치기 할 시간 10분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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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미슐랭 이게 무슨 뜻이죠?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미슐랭 이게? 아니, 김용명 개그가 웃기다 그러면 김용명 개그 미슐랭. 아니, 그니까 김용명 개그 미슐랭 대박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요. 아, 대박이다라는 뜻이랑 같은 뜻이라고? 이 영화 내용 대박이, 이 영화 미슐랭이. 아, 농협은행. 야, 이건 나 진짜 너무 예쁘세요. 어떻게 농협은행으로 알 수가 있지? 야, 나 이건 진짜 너무 예쁘. 너무 예쁘세요. 너무 예쁘세요. 그다음에 이건 내 장점이 뭔지 알아? 바로 솔직한 거. 이건 알고. 그 노래 다 아세요? 어, 이건 다이브. 이건 노래 가사잖아요. 그 솔직한 게 장점이 된 걸 봐요. 자기 장점을 요즘에는 바로 솔직한 거 얘기할 수 있는. 제대로 공부 안 하신 거 같은데. 떨어지면 어떡하죠? 어, 씨. 자유로운 우리를 봐, 자유로워. 누워있는 나를 봐, 누워있어. 누워있는 나를 봐, 누워있어가 무슨 말이야? 밥을 먹는 우리를 봐, 밥을 먹어. 오케이, 됐어. 난 됐어. 이제 이 정도면은 거의 100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2023 트렌드 능력 보상. 오, 진짜 있네. 우와. 1단계. 신조 500알은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아까 500알 뭐였지? 다음 중 패션 브랜드가 아닌 것은 코닥, 예일, 레미안, 폭스. 아, 이거 뭐지? 이거 아파트, 이거 차. 레미안, 이거 아파트인데? 이거지 그러면. 아래 인물 등중 Z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은 풍자. 아이, 어떤 것이 틀린가 알아맞혀 봅시다. 딩동댕. 명동벌떡. 이제 됐나요? 과연 몇 점일지. 짜자잔. 짜자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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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3점. 우와, 40. 와! 와! 레벨 몇 채예요? 레벨 6. 어, 이 정도면 잘 본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른 가젤. 귀여운 관종 인싸 킹카의 키카예요. 쿠카, 쿠카예요. 아, 3점 모자라는데. 아, 아니, 3점은 약간 나한테 그 어드밴테이지를 줘야 돼요. 한 30분 정도 여기서 나머지 공부를 하시고. 하시고. 헷갈렸던 거 있어요.
아래 인물 중에 Z세대 풍자 맞잖아요, 이것도. 풍자 몇 살인데요? 몰라요. 차은우. 차은우요? 8단계 너무 어려웠어. 이거 뭐예요, 이거? 모호함이 뭔지 아세요? 오랫동안 운 좋게 완료해라. 운 운동 완료. 그럼 내 배 봐라, 누가 봐도 내 배다, 이거 그거고, 그죠? 아니야? 내 배누가 환승연애에서 나온 유행어예요. 이런 줄임말 왜 쓰냐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푸사오가 F45라고 유행하는 운동 종류? 내년에 하시면 되겠네, 푸사오. 푸사오 체험 한 번? 아니에요. 중간에 많이 틀렸네. 앞뒤로 다 맞았는데. 그래서 선방했다. 아 그래도 공부한 티가 나잖아. 어떻게 오늘 좀 공부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스터디 카페 공부해서 그나마 77점이지. 밖에서 했으면 한 40점 5초밖에 안 맞았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공부도 하고 어떤 부대시설 많이 즐기면 조금 더 성적이라든가 어떤 힐링이 좀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많이 찾아와주세요. 아시겠죠?